같이 쓰는 더블 그린이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가운데를 좀 이렇게 표시가 나게끔 잔디를 길러놔서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자, 최영준. 최영준 이제 전홀에서 다시 좀 분위기를 살려놨는데 여기서 또 장타를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내요. 선수들이 이 왼쪽에 화면에 조금 보이는 나무 요 뒤쪽에 이제 볼이 가장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지금 저 위치면은 거의 한 180m 정도 그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벙커 오른쪽 끝 그쪽을 넘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타자일수록 더 왼쪽으로 조금 더 과감하게 그렇죠. 노리게 되는데요. 이 선수들은 이제 그 가운데 벙커 더 왼쪽으로 좀 노려도 되고요. 예. 네, 되게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오거든요. 되게 오는 선수 아니면 이거보다 뒤에 한 10m 정도 뒤에 그쪽으로 이제 볼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최영준 선수로 305m. 멀리 치네요. 최승빈 선수는 278m. 278도 결코 이게 지금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그러면 이게 최영준 선수가 너무 멀리 보냈습니다. 약간 뒷바람도 부는 홀이에요. 네, 조 위치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예. 김민지 선수가 지금 샷 한 이 위치인데요. 그렇죠. 여 일로 보내면은 라이가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지금 그 최영준 선수나 최승빈 선수가 간 그 위치는 왼발 내리막 라이에 걸리게 되거든요. 파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후반에는 조금 다른 경기력을 보일 겁니다. 자, 김민준. 맞바람을 뚫고 같은 단에 잘 올려놨습니다. 참 KPGA 투어스들의 장타자 장타가 참 최근에 들어서 20대 선수들 사이에서 정말 멀리 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정찬민 선수하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냥 힘 빼고 툭 치는 데도 290 가더라고요. 네. 240m면은 최승빈 선수도 충분히 투혼이 가능한 그런 거리인데 야 왼쪽으로 볼이 휘었네요. 예. 바람이 부는 거를 좀 의식을 해서 샷을 했는데 정타가 나와서 똑바로 가면은 바람을 태울 수 있지만 바람이 저렇게 왼쪽에서 분다고 해도 임팩트 클럽 헤드가 닫혀서 임팩이 돼버리면은 바람을 타질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준은 어떨까요? 티샷은 가장 멀리 보냈는데 생각보다는 좀 짧게 떨어졌네요. 네, 그래도 뭐 잘 올라왔습니다. 서유섭 선수보다는 앞에 공간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죠. 그 라인도 뭐 그렇게 어려운 라인은 아니고요. 예. 최승빈 선수도 샌드 세이블이 한 66% 가까이 됩니다. 자, 홀까지는 23m인데요. 네. 클럽 페이스를 최대한 열고 이게 볼부터 맞는 그런 샷이 나왔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또 뒷바람도 불고 있었기 네. 때문에 반대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앞서 벙커에서 샷이 좀 멀리 나왔던 최승빈. 이번엔 또 네, 두껍게 들어갔어요. 야 이게 웬일인가요? 네. 이 그린 주변에 그 잔디가 워낙에 이제 그 라이가 타이트한데 그게 자
최영준 선수는 이글 퍼십니다. 터치는 좋아요. 들어가나요? 이글! 어허! 대회 우승이었어요. 예. 2018년에 SK텔레콤 오픈이었으니까요. 예. 그때 너무 울어가지고 네. 놀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도 꽤 있었고 맞바람까지 부는 위치였습니다. 날씨가 워낙에 후텁지근하고 흐리고 이래서 이제 그린이 조금 무거운 편인 거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이럴 때 또 의외로 장점이 있는 것은 이런 날씨일수록 그린에 이제 착시가 없고 그린의 브레이크 경사를 잃기에는 좋습니다. 흐린 날이요. 여기서 보기가 나올 위기네요. 네. 네.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예요. 예. 네. 자, 김민준 전반 마지막 홀 버디 기록하면서 1언더파로 저 위치로 갔다는 거는 정말 많이 휜 볼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영준은 두 홀 연속 버디.